그만 좀 귀찮게 해요. 벌써 세 블럭이나 따라다니고 있군요. 그만 따라다니고 혼자 내버려 두겠다면 당신의 질문에 대답해드리죠. 왜 죽은 사람이 말을 타고 발렌시아 거리를 지나가는지 말해줄게요. 저 언덕에 있는 성이 보이죠? 저게 바로 이슬람교도와 기독교인들이 모두 엘시드라고 칭송하는 로드리고 디아즈의 집이에요. 엘시드란 영주를 뜻하는 아랍어 세이이드에서 온 말이죠. 엘시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에요. 엘시드는 옛 스페인 왕의 기사이자 충성스런 봉신이었습니다. 왕이 죽자 두 명의 왕자 산초와 알폰소가 스페인 왕국을 서로 나눠 가졌어요. 산초 왕은 국경 부근에 성이 많은 불모의 강풍지대 카스티아를 통치했죠. 엘시드는 신하의 도리에 따라 카스티아의 새 왕을 섬겼습니다. 교활한 알폰소 왕은 레온을 다스렸지만 공연히 스페인을 전부 차지하려는 계략을 세우곤 했죠. 카스티아와 레온 간에 곧 전면전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은 엘시드가 사악한 알폰소를 생포하려 한 골페헤이라 전투에서 절정에 이르렀죠. 전투에서 엘시드에게 패하기는 했지만 교활한 알폰소 왕은 다른 방법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폰소는 사무라의 성벽 아래서 비밀 회동을 하자고 향인 산초 왕을 유인한 후 암살자를 시켜 한밤중에 그를 살해했습니다. 산초 왕이 죽자 알폰소는 레온과 카스티아를 모두 통치하는 스페인의 가장 강력한 왕이 된 것이죠. 엘시드는 알폰소 왕을 믿지 못했지만 그에게는 신하로서 왕을 섬겨야 할 의무가 있었죠. 이제는 알폰소가 왕이었고요. 엘시드는 알폰소 왕에게 산초 왕의 죽음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성스런 유물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도록 요구했어요. 알폰소는 군대와 신하 앞에서 마지못해 자신의 결백을 선언했죠. 엘시드는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알폰소가 진정한 왕이라는 생각을 심어주려 한 것이었죠. 하지만 알폰소 왕은 엘시드가 자신을 도와줬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의심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반감을 품었어요. 게다가 알폰소는 병사와 백성들 사이에서 큰 신뢰를 얻고 있는 엘시드를 시기하고 의심했죠.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엘시드를 혹독한 전선으로 내몰았지만 엘시드는 그럴 때마다 항상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어요. 엘시드 로드리고 디아스에 대해 어찌 그렇게 잘 아느냐고요? 나는 이 성의 안주인인 히메나입니다. 로드리고와 난 1075년 카스티아에서 결혼식을 올렸죠. 어쨌든 남편이 무어인과의 전투에 파견되지 않았을 때였으니까 그때가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멀리 동쪽에 있는 성지에서는 이슬람교 세력이 셀주크 투르크족뿐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곳 스페인에는 무어인이라는 또 다른 이슬람교도가 있었어요. 스페인 남부는 아주 오래전부터 무어인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기독교인과 이슬람교도들이 이웃처럼 서로 다정하게 지냈어요. 톨레도라는 도시도 마찬가지여서 비록 무어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기독교인도 많이 거주하고 있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적 암살 사건이 발생하자 톨레도는 내란에 빠져들었죠. 알폰소 왕은 이를 제국 확장의 기회로 삼아 질서 회복이라는 미명 아래 톨레도를 공격했습니다. 알폰소 왕은 엘시드에게 군 지휘관을 맡겼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알폰소 왕이 또다시 엘시드를 위험에 내몰기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죠. 엘시드는 톨레도를 알폰소 왕의 영토에 편입시켰어요. 무어인과 기독교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엘시드의 이름을 크게 외쳐댔죠. 정복자 영주라는 의미의 엘시드 캄페아도르라는 새 별칭을 얻은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톨레도는 400년 가까운 무어인의 통치 끝에 기독교를 신봉하는 왕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알폰소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더구나 그는 엘시드가 왕권을 찬탈하려 한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죠. 농민들이 엘시드의 이름을 외치대는 것을 보고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카스티아에서 행복했던 우리의 삶이 곧 끝날이라는 것을 예감할 수 있었죠. 알폰소 왕은 가장 충실하고 유능한 신하인 로드리고 디아즈를 추방했습니다. 그를 따라간 것은 그의 애마인 바비에카밖에 없었죠. 나와 두 딸은 카스티아의 수도원에 남게 되었어요. 로드리고와 헤어지자 난 마치 손톱이 뽑혀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로드리고는 한겨울에 카스티아에서 홀로 방랑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방랑 생활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어요. 어디를 가든 용병과 병사가 애시드를 따르려 했기 때문이죠.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작은 군대를 소유할 정도가 되었어요. 애시드는 카스티아의 황무지를 평생 떠돌아다닐 인물은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은 자신이 거주할 성과 섬길 영주를 찾아다녔죠. 그러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원하던 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라고사의 영주인 모타미드는 재능이 뛰어난 지도자이기도 했지만 다른 무어인과 마찬가지로 시인이자 예술가였어요. 무어인의 문화적인 업적은 정말로 대단해서 다른 유럽 민족들은 마치 야만족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엘시드는 화려한 궁전에서 산의 진미를 맛보며 모타미드 영주와 함께 지냈습니다. 모타미드에게서 받은 값비싼 선물들 덕에 엘시드는 부자가 되었죠. 하지만 엘시드는 여전히 카스티아를 섬기는 충실한 신하였습니다. 그는 모타미드를 설득해서 조약을 비준했고 결국 사라고사를 카스티아 영토에 편입시켰습니다. 엘시드는 알폰소 왕과는 한 번도 대적하지 않았지만 무어인으로부터 곡물로 금을 받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동맹을 맺는 데는 관심이 없던 베렌게르 백작 같은 스페인 영주들을 증오했습니다. 베렌게르 백작은 수년간 엘시드와 적대 관계에 있었죠. 알폰소 왕은 엘시드의 병력이 점점 강해지고 명성을 얻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모타미드의 무의를 공격하기 위해 사라고사로 군대를 파견했죠. 엘시드는 오랜 친구인 모타미드를 돕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여전히 주군으로 섬기고 있는 알폰소 왕을 향해 거물들 수는 없었죠. 엘시드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모타미드는 다른 곳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지브롤터에 넘어 거주하고 있던 베르베르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 일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들은 불모의 사하라 사막을 가로질러 끊임없는 성전을 치르고 있는 베일에 가려진 광신도 집단이었어요. 단 한 번도 자신의 얼굴을 드러낸 적이 없는 유서프라는 이들의 지도자는 수천 명의 병사와 낙타 부대를 이끌고 대양을 건너 스페인으로 쳐들어갈 준비를 갖추었어요. 알폰소 왕의 군대는 새로운 침략자의 공격에 무너질 것이 확실했죠. 알폰소로부터 스페인이 위험하다는 말을 듣기만 했더라도 엘시드는 곧바로 도우러 갔을 거예요. 어쨌든 엘시드는 결국 자신의 왕을 도우러 갔고 베르베르인을 대파했죠. 그들의 지도자인 유사프는 아프리카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엘시드는 알폰소에게 허리굽혀 인사했고 마땅히 자신의 자리인 왕의 챔피언으로 복귀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알폰소 왕은 엘시드가 좀 더 일찍 도우러 오지 않았다며 붕괴했고 유배지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죠. 더구나 이번에는 엘시드의 처자인 나와 우리 애들까지 구금했죠. 나는 여러 해를 카스티아의 지하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엘시드는 다시 유배되었고 이번에는 환영해줄 무어인도 없었습니다. 황량한 카스티아의 암벽 사이를 방랑하면서 그는 자신의 화려한 영웅담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낙담하고 있었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엘시드의 소문을 듣고 여러 용병과 기사들이 빈털터리인 그를 따르겠다며 나섰죠. 엘시드가 남쪽으로 이동해 갈수록 기독교인들과 이슬람교도를 가릴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군대에 가담했습니다. 결국 엘시드는 스스로 봉토를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군대를 얻게 되었죠. 알폰소 왕은 무어인 영토의 연안에 있는 발렌시아라는 아름다운 도시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시드가 그보다 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도착할 수 있었죠. 엘시드가 발렌시아를 얻을 수 있다면 알폰소의 음모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곧 다시 닥쳐올 유서프와 베르베르인의 2차 침략에 맞설 보루도 확보하는 셈이었죠. 하필 이때 오랜 숙적인 바르셀로나의 베렌게르 백작이 엘시드를 공격하지만 않았더라면 일은 쉽게 풀렸을 거예요. 황량한 카스티아 출신의 정복자들에겐 오렌지 숲과 올리브나무가 너무나 풍족해 보였습니다. 발렌시아는 야자나무 숲과 비단시장이 있을 뿐 아니라 물고기와 물새가 가득한 열대의 낙원이었죠. 엘시드는 성과 도시 방어를 공고히 한 후 나와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눈앞에 온통 바다만이 내다보이는 성의 맨 꼭대기 탑에서 우리는 재회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8천 명의 기독교인들과 2만 명의 무호인으로 군대를 편성한 우리는 발렌시아를 왕국으로 발전시켰습니다. LCD 업적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었죠. 우리는 알폰소 왕의 세력권 밖에 있었고 베렌게르 백작은 발렌시아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때가 되면 베렌게르 백작의 몸값을 받고 풀어준 다음 우리 딸 하나를 그의 조카이자 후계자에게 시집을 보내 앞으로 평화를 도모할 예정이었죠. 엘시드의 영웅담이 발렌시아의 저녁 노을 아래 막을 내렸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유서프와 베르메르인들이 진군하는 길에 발렌시아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우리는 발렌시아 왕국에 갇힌 데다 우군도 없었습니다. 엘시드는 동맹을 맺음하는 곳에 정가를 보냈지만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기독교 왕국인 아라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알폰소 왕은 엘시드를 도울 마음이 없었죠. 절친한 친구인 모타미드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타미드는 유서프에 의해 사하라 사막으로 추방당한 후 시를 쓰며 여생을 보내고 있었죠. 베르베르군은 열흘 밤낮을 쉬지 않고 하마 가죽으로 만든 방패를 두들기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엘시드는 아군을 진정시키고 기도를 올리며 반격을 계획했어요. 그러다 믿지 못할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베르베르군의 금과 말을 포획하기 위한 기습 공격 도중 엘시드가 화살에 맞고 만 것이었어요. 기습 공격은 완패로 끝났고 병사들은 보상당한 엘시드를 데리고 가까스로 성으로 후퇴했습니다. 로드리고가 그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은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엘시드가 없으면 발렌시아의 병사들이 베르베르군의 공격에 버틸 수 없을 것이라는 것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전 이미 숨을 거둔 남편을 그의 해마인 바비에카 위에 끈으로 묶은 다음 티존이라는 그의 명금을 손에 꼭 쥐어줬죠. 바비에카는 그 상태로 발렌시아 성벽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제발 아군 병사들이 내 속임수에 넘어가서 엘시드가 죽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으면 하고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호인 스페인의 종말이었어요. 베르베르군은 후퇴했고 발렌시아는 포위에서 벗어났습니다. 알폰소 왕은 자신이 직접 장례식에 참석하기 전에는 엘시드를 묻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이곳에 도착한 후 엘시드의 공적을 되새기기 위해 땅에 매장하지 않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대신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왼손엔 그의 명검 티존을 쥐고 있는 엘시드의 시신이 생전에 그가 무호인에게 빼앗은 상아띠 위에 안치되어 교회 제단 근처에 보존되었죠. 그럼 이제 누가 남아서 발렌시아를 통치하느냐고요? 카스티아의 알폰소 왕이나 바르셀로나의 베렌게르 백작이냐고요? 천만에요. 발렌시아는 내가 통치합니다. 나 히메나 디아즈가 죽은 남편의 왕국을 통치합니다. 만약 베르베레인이 다시 발렌시아로 쳐들어온다면 그때는 내가 엘시드의 병사들을 이끌고 그들을 상대하겠어요.